육즙이 가득 찬 스테이크의 비법을 찾아 들어간 주방에서 사장님이 만들고 계신 건 죽인가요? 이거 양파 카라멜라이징인데 이렇게 볶으면 이렇게 돼요. 신기하네요. 이 손질한 양파를 곱게 채 썰어 팬에 볶아주는 것이 첫 번째 비법이라는데요. 1시간 반 정도 양파가 다치지 않게 살살 저어주고 또 1시간 동안 식혀주면 수분이 날아가면서 잼으로 변신! 카라멜라이징 하면 양파의 단맛이 좀 우러나오고 양파의 향도 같이 나면서 이게 고기 잡내를 또 잡아주고. 한박 스테이크의 중요한 핵심은 고기 아니겠습니까? 스테이크의 식감을 살리기 위해 돼지고기와 소고기를 6대 4의 황금 비율로 사용한다는군요. 저희 돼지고기는 후지 쓰고요. 이렇게 소고기는 목심 쓰고 있어요. 본격적으로 스테이크를 만들어 볼까요? 그런데 지금 뭘 구우시는 건가요? 식초 같기도 하고 이것이 바로 스테이크의 결정적인 소스? 물 넣은 거는 사과 주스예요. 아니, 사과 주스에 무슨 비법이? 처음에 사과를 갈아서 넣었는데 신맛이 좀 강하게 나서 좀 냄새가 나더라고요. 사장님의 특급 노하우! 간장과 우유 등 네 가지 재료를 더 넣어주고 다진 고기에 만든 양념을 넣어 밑간을 해주는데요. 마지막으로 식혀두었던 양파까지 넣어 단맛을 더해주면 육즙 가득한 스테이크에 한 발짝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고기의 간이 고루 배도록 섞어주고 찰진 소리 내주며 모양을 잡아 랩에 싸주면 재료 준비는 끝입니다. 이 고기는 하루 동안 숙성시키기 위해 냉장고로 직행, 스테이크로 구워질 날을 기다립니다. 모양을 잡아둔 고기는 먼저 기름에 튀기는데요. 아니, 굽는 것은 봤어도 튀기는 것은 처음 봤네. 처음 봤어요. 튀겨줘야 단시간에 노릇노릇하면서 겉면을 익혀주고 육즙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거든요. 1차로 튀긴 스테이크에 화이트 와인을 넣어 6분간 5분에 구워내 풍미를 더해준답니다. 기다리는 시간도 아깝지 않은 스테이크. 그 맛의 비결엔 엄청난 정성이 있었군요. 스테이크를 더욱 먹음직스럽게 빛내줄 밥과 샐러드가 더해지면 젊은 입맛을 사로잡은 한상 대령이요. 이 고기를 가르는 그 순간 바로 보이십니까? 이 윤기 보기만 해도 침이 꼴깍 넘어갑니다. 한박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한박 스테이크 나왔습니다. 보기 좋은 떡이 맛도 좋다. 누구나 빠질 수밖에 없는 자태. 닿으면 톡 하고 터지는 육즙을 머금은 스테이크. 부드러운 나머지 나이프가 아닌 포크로 잘라서 먹는다고 하는군요. 다진 고기임에도 불구하고 되게 질이 떨어진다는 생각이 들지가 않고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제가 알고 있는 한박 스테이크 중에서 최고로 맛있는 것 같아요.